앞차 잘 보세요. 어, 이거 너무 크게 뒀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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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중앙선 쪽으로? 그래, 수현 선생! 음주야, 저거. 어, 안 붙였어. 쫓아라 붙였어. 어, 안 붙였어. 쫓아라 붙였어. 어, 안 붙였어. 쫓아라 붙였어. 그럼 그냥 가. 어? 좀 어? 이상하죠? 버스 기사분께서 신고하고 차를 앞으로 가로막았어요. 그런데 왜 차 앞에 계시지 마세요, 선생님. 아, 말도 안 돼. 밀고 가. 안 돼. 아, 밀고 간다. 지금 불 들어왔다. 어, 저 아버님 옆에 나오. 어, 아버님 나오세요. 뒤로. 아버님. 어, 같이 마세요. 안 돼. 경기도 왜 이렇게 살아? 고속도로에서 그러니까. 영동. 자, 오른쪽 차 잘 보세요. 오른쪽 차 깜빡 칠 겁니다. 아, 둘이구나. 깜빡이 키면서. 와, 야, 중심 이렇다. 야, 이거 진짜. 키면서. 와, 우명다. 이렇게 되는 거구나. 아, 너무 많이 깜빡이다. 어머. 어, 근데 그냥 간다. 저 차 그냥 가요. 이거 어떻게 해? 야, 중심 이렇다. 야, 어, 근데 그냥 중... 간다. 저차 그냥 가요. 이거 어떻게 해? 예. 이 불법차 운전자가 아까 혼자 피하다 사고 난 차 엄청 억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차 번호 알려드릴게요. 차 번호 지금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차 번호 보여줘요. 네. 찍으러 간다. 요 차 번호를 이제 어머. 나의 빵빵빵빵. 차 번호 외워놓고 차 번호 찍혔어요. 아하. 초보 운전인가? 초보 운전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아, 이게 위험하구나, 진짜. 예. 아, 근데 이거 왼쪽 차가 잘못인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아니, 잘못됐나? 이게 잘못이 있는 거야? 요거 다시 한번 보실까요? 어, 어떡하지, 진짜? 여기에서 거의 동시에 키죠? 네. 서로가 못 보는 거죠, 서로를? 예. 어, 쟤도 봐서 지금 사고난 거 다 알고 있는데. 아니, 못 봤을 수도 있어. 야, 근데 비상도 켜. 근데 저 앞차가 알고도 그냥 갔으면 땡손입니다. 아. 모르고 갔으면 땡손이 아니에요. 에. 알고 갔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간 것 같아요. 알았을 것 같아요. 몰랐을까요? 알고 간 것 같아요. 알았을 것 같아요. 오, 진짜? 아니, 근데 왜냐면 사고 딱 날 때 한 번 휘청하거든요, 저 앞차도. 그리고 차선도 약간 이렇게 물고 가고 있고 지금. 그래서 알고 그냥 간 것 같은데. 그리고 깜빡이를 켜고 있는 상태면 내가 들어왔을 때까지 계속 주의를 주시해야 되는데 계속 보고 있지 않았을까요? 예. 이게 저 초보 운전이면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왼쪽에서 운전석에서 볼 때는 보이는데 이 왼쪽 차선에서는 오른쪽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사각지대에 딱 놓였을 것 같아요. 사각지대에 딱 놓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알고도 갔는지 모르고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저 차 운전자 얘기를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모를 수가 알 있지? 알 수 있지 않나? 모를 수도 있어. 아니, 오른쪽이 잘 안 보여. 안 보이네. 왜냐면 난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저 차를 들어온다는 자체로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럼 너무 둔한 거 아닌가요, 선생님? 네? 어떻게? 그럼 너무 둔한 거 아닌가요, 선생님? 둔하지 않, 너무 둔한 거 아니에요. 그럼 아까 기어는 약간 이랬다는데? 그러면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약간 뭔가... 왜냐면 차가 오니까 그냥 가요. 오른쪽 차만 민감하게 가네. 들어오는 차를 보고 피했다기보다는 그냥 쭉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어, 그럼 누구 잘못이죠? 그리고 보통 저럴 때는 저절로 발이 어디로 가죠? 브레이크. 근데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와요. 근데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와요. 어, 그러네. 그러네. 뒤에서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오거든요. 못 봤나 보다. 그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는데도 그냥 갔다? 그럼 너 알고도 간 거 아니냐? 주로 이제 그런 게 포인트가 되고요. 요거는 몰랐을 가능성 충분히 있어요. 저는 몰랐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런 상황에서 눈밀로 뒤를 또 확인하고 그런 운전자 여유 있는 사람은 몇 명 안 되거든요. 바로 가지. 저 같은 스타일 아니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중요한 거는 이번 사고는 거의 둘 다 똑같죠? 반반이죠? 반반. 그렇죠. 다만 이 차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뺑소니 여부도 조사가 돼야 되겠고 그리고 이 차도 손해배상을 반은 받아야 되겠죠? 너무 억울할 것 같아. 그렇죠, 억울하지.
2차 운전자가 너무나 억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차가 요 차의 블랙박스에 안 찍혔으면 방법이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보해 주셨습니다. 좋은 제보. 근데 이럴 땐 참 애매하겠네요. 애매하지, 어렵지. 뺑소니 검거율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잡기 힘들 것 같은데. 잡기 힘들 것 같아요.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시도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한 50% 안 되지 않을까요? 100%라고 합니다. 100%라고 합니다. 진짜요? 네. 진짜요? 사망사고이거나 크게 다친 사고는 100%. 우리나라 대단하다 할까 진짜.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코미디언 계세요? 코미디언, 예. 저희 코미디언이에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나요? 예. 이분보다 더 웃길 수는 없습니다. 이분보다 더 웃길 수는 없습니다. 강만의 재밌는 건가 너무 자존심 상하는데요? 너무 자존심 상하는데요? 얼마나 웃긴 분이신데? 자존심 상한데, 선배님? 운전하면서 뭐 그렇게 재밌는 일이 있을까? 작년 12월 어느 날 새벽 1시 45분입니다. 아, 여기는 껌껌해서 블랙박스 좀 조금 어두운데요. 여기 올림픽대로예요. 네, 올림픽대로에서 한남대교 들어가는 쪽, 그쪽입니다. 많이 지나다니는데. 자주 갑니다. 예.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자. 자. 아, 어디야? 나 너 있는 대로 갈게. 뭐 말투 왜 이래? 깜짝이야. 2차로에서 3차로, 4차로 그리고 넘어가다가 근데 저렇게 천천히 들어가, 근데? 그러니까, 사고 날 수밖에 없게. 나 X됐다. 나 사고 났어. 나 X됐어. 나 렌트카 사고 났어. 아, 렌트카에서 또? 차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아, 씨, 차 안 움직여. 근데? 움직이는데? 차 한쪽으로 빼야 돼. 차 빼는 거. 상대가 또. 택시 운전자 어디가? 아, 네. 얘기 안 하고 그냥 뺐나 봐요. 차 뺀다 그러니 다 가네? 쟤는 되겠지? 당연하죠. 그치. 안 되죠. 그치, 큰일 나지. 이거 뺑소니인데? 이 정도면 그냥 가려고 하는 마음도 있는데? 예. 근데 계속 가. 또. 아, 차를 빼려고 했는데? 에? 뺄 데가 없나? 나 사고 났는데. 응. 한강대로 건넜어. 운전자 그렇게 아니잖아. 응. 근데 이게 뭔 일이야? 그래서 나 운전자 그렇게 아니잖아. 응. 그래서 그냥 가고 있거든. 운전자 맞아. 금방 있을 거 아니야. 금방은 있지. 근데 나 술 안 먹었잖아. 응? 그다음에?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이거 너무 재밌다. 어? 와, 그냥 다리를 계속 건너시네. 운전자 안 하고 그냥 사고 처리 돼서 사고 나서 그런 거라고 안 믿잖아. 일단 운전자는 불리면 안 돼. 이것도 뺑소니예요. 아니, 또 건너? 아니, 그럼 이대로 계속 가는 거야? 아니, 이분 뭐지? 뭐 세계일주 하는 거야? 여기는... 아, 이렇게 돌아왔나 봐. 그러니까. 아까 그 자리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렇게 돌아서 빙글빙글 돌아서 여기까지 돌아서 또 부딪히나? 아까는 동호대교 쪽이었고 또 사고 설마.
저기 차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온 거예요. 아, 한 바퀴 돌아왔네. 또 한 남자 여기 보이잖아. 찜을 한다고? 오, 미쳤어. 또 사고는? 그러고? 겁도 없다. 어, 저기 저 택시 그대로 있네? 어, 택시 운전자 저기 있고. 경찰도 안 와 있는데? 그니깐요. 경찰보다 빨리 왔어. 자기가 돌아와 놓고 다시 자기 어? 차 어? 그 차 여기 있다. 나 따라왔다. 또 그냥 간다고요? 또 넘어가는 거야. 사람 아닌데? 또 돌아? 다시? 이게 뭐야? 또 하던 얘기 또 하는데? 하던 얘기 또 해. 지원을 끊으셔야 돼요. 지원을 하는 거 아니에요? 같은 아니, 장면이에요? 어? 드셨어요. 아까 거기 아니야? 희한하네. 아까 본 거 같은데. 진짜 얼마나 드셨으면 이러는 거야? 제정신이 아니구나. 지금 제정신 아닌데요? 자,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서? 2차로 가다가 3차로로 들어가고 4차로 들어가고 5차로로 들어가서 꽝! 그러고서 아, 나 차 옆으로 빼야 돼, 그래놓고 그러고 그냥 간 거예요. 네. 그리고 빙글빙글 돌아가서 아까 친구랑 얘기하면서 자기가 돌아와 놓고 다시 따라온다고. 나 따라왔다. 어, 따라왔으면 나 도망가야 돼. 또 도망가는 거야. 아니, 저 정도면 만취 아닌가? 네,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음주도 부인하고 뺑소니도 부인한대요. 아이, 그건 하지 마세요. 나 몰랐다고 하면 되잖아. 그런 얘기가 나왔죠? 겁도 없다. 그런데 이 렌터카 저 사람이 다른 사고 나서 그 상대 보험사에서 렌터카 빌려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 차를 빌려갖고 다니다가 이렇게 사고를 낸 거예요. 와. 지금 이 상태로 차를 반납했어요. 와. 아이고야. 우와. 저 수리비가 2,400만 원 나왔대요. 아장났네. 저러고 그냥 간 거야? 그래서 차가 왜 이래요? 그랬더니 제가 미끄러져갖고 다른 차랑 사고 났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저 블랙박스를 돌려보니까 빙글빙글 돌던 게. 저분도 참 허술하시다, 근데. 그러니까는. 그럼 블랙박스에서 뺑소니는 확실하고요. 음주에 대한 정황이 거의 이 정도 확실하죠. 네. 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음주로는 처벌 못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음주로는 처벌 못해. 이거 봐봐, 왔잖아. 이걸 안 벌어가지고. 그럼. 자백했는데도? 아, 자백 말고 다른 증거 없잖아요. 아~ 술을 마셨는데 나중에 와서 저요 술이요 친구들이랑 그냥 저 소주 한 잔 갖고 입에만 댔다 뗐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걔가 0.03% 이상의 음주 상태였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요. 진짜 이거는 말도 안 된다. 근데 아마 이 사람 음주 뺑소니보다 더 무겁게 처벌될 겁니다. 더 무겁게 처벌될 겁니다. 왜요? 왜요? 네. 어떡해요? 아니 음주 뺑소니라서 더 무거운 게 아니고요. 뺑소니 그 자체가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어요. 아~ 벌금도 500만에 3,000만까지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벌금형으로 끝날 건 아니에요. 징역. 징역형을 선택하겠죠. 진짜? 그러면 1년 이상이면 최고가 몇 년까지 게요? 5년? 10년? 3년? 30년이요? 30년. 와! 30년이요? 30년. 와! 근데 뭐 이거 갖고 30년까지는 안 가겠죠. 안 갈 텐데. 너 저 술도 안 마셨고요. 뺑소니도 아니고 기억도 안 나고요. 그러면 이런 거 다 묶어서 와, 괘씸하다. 괘씸하잖아요. 네. 제일 무서운 게 무슨 죄? 괘씸죄. 괘씸죄. 그러면 요거 하나 갖고서 판사가 징역 3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빨리 가서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그래 용서받을 수 있지. 그렇지. 지금처럼 예, 모르쇠로 하다가는 나중에 양복 입고 재판받으러 갔다가 거기서 판사가 내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그게 법정 구속이에요. 이 사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 그렇게 돼야 좀 정신 좀 차리셨으면 좋겠네요. 그래 제발 음주운전 좀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제발요.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된다니까요, 제발. 그거를. 자, 이번엔 블박차 가다가 뭘 봐요. 뭐지? 귀신?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뭐가 나오나? 여기서 이제 우회전할 건데요. 앞차 잘 보세요. 어, 이거 너무 크게 됐어. 어, 뭐야. 중앙선 쪽으로? 그래, 쏘세요, 쏘세요. 음주야, 저. 오, 안 붙였어. 쫓아 붙였어. 오, 안 붙였어. 쫓아 붙였어. 오, 안 붙였어. 쫓아 붙였어. 그럼 그냥 가. 좀 이상하죠? 좀 이상하다, 차. 이상하죠? 뭐 한 거 같아요? 음주. 네. 음주. 네, 술 마신 거 같죠? 네. 예. 야, 앞에 다행히 친호가 아니다, 그지? 네, 그래서 너 사고 냈어. 너 사고 냈어. 한등 켜주잖아. 그래도 깜빡이는 꼬박꼬박. 어, 빵빵. 그런데 저 차가 그냥 가겠네. 설마. 네. 또 빨리 가면 쫓아간다. 봐봐. 아, 내가 맞지. 쫓아간다. 빨리 가봐야 돼. 이건 끝까지. 네. 신고한다. 네, 안녕하세요. 저 지금 운전 중인데 앞에 차종 얘기는 차종. 뺑소니, 지금 뺑소니 하고 지금 그냥 가거든요. 제가 볼 때 음주인 거. 뭐 아저씨도 멋있다, 그죠? 이 쫓아가는 분 대단하시네. 거의 한 10분 동안 한 4km를 추적했어요. 따라갔어. 사고 난 차량은 그지? 네. 그냥 있지도 않는데. 이분은 가야 될 데가 따로 있는데 이거 추적하느라고. 멈추면 안 되니까. 오, 왔다. 오, 왜 이래? 뒤로 와. 따라오니까? 오, 왜 이래? 쫓아가잖아요. 맞았나 봐. 어, 후진해. 네, 저 후진하길래 제가 저도 다행이다. 뒤에 차 말려, 말라. 오, 가면 안 돼요. 지금 신호. 예. 아, 빨리 경찰이 나왔으면 좋겠다. 경찰이 나왔으면 좋겠다. 아, 왔다. 우리나라 경찰 한 분, 오, 차 막았다. 네, 금방 나오신다. 오, 멋지시다. 네, 왔습니다. 네, 경찰이 지금 세웠습니다. 와, 저기서 갔으면 진짜 상황. 네. 잡았어. 아이고, 다행이다.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 지금. 근데 이 뺑소니범을 이분이 아니었으면 못 잡았겠죠. 네, 네. 근데 어디로 갔어요? 그랬으면 어디로 갔는지, 어느 골목으로 갔는지 그치. 모를 거 아니겠어요? 이분이 직접 잡으신 거랑 마찬가지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뺑소니범을 검거하는 데 기여하신 분께는 뭔가가 있습니다. 어? 나라에서 진짜요? 지금 뭐가 있어요? 아, 국가에서. 어? 아, 뭐지? 장풍군? 어. 미산! 아. 금! 금! 금보다 더 좋은 거! 현찰! 너! 현찰! 아~ 얼마 줘요? 얼마 줄까요? 어? 맞춰봐, 이분! 20! 30! 100! 300만 원! 300만 원! 너무 많이 준다. 그러니까 직업이 생길 것 같은데. 그러면 정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80만 원! 이야! 80만 원! 이야! 아니 이거 방송 나가면 시민분들 뺑소니범 나오면은 같이 따라가시겠는데. 뺑따라치라고요. 그런데요? 무리하게 쫓아가면 안 돼요? 그렇죠. 본인이 사고가 나시면 안 되니까. 아, 맞아. 이게 왜 생긴 거냐면 나는 다치거나 내가 죽었는데 도망가서 그 번호를 모르면 못 잡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뺑소니범을 이렇게 잡게 해줬을 때는 정부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 기준. 최고가 100만 원. 그리고 급수가 낮으면 50만 원인데 부상 정도가 약하다 하더라도 좀 이게 검거에 기여한 것에 따라서 가산해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 우리 한 분이 아니면 누가 얘기 드리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몰랐어요. 진짜 전혀 몰랐어요. 처음 알았어요. 네. 이번 영상은 너무 안타까워요. 네, 며느님께서 이제 50대 중후반 되신 시아버님이 당하신 사고 영상을 올려주셨는데요. 이분은 통근 버스를 운전하십니다. 새벽 4시에 통근 버스 하려면 일찍 가야 되잖아요. 네. 가다가 어떤 사고가 있었을까요? 가보겠습니다. 새벽 사고는 커. 저 오른쪽에 보세요. 난 가는 저 오른쪽 차가. 오른쪽 차. 왜 그래? 안 돼. 아이쿠 이런. 저 왜 들어와요, 갑자기? 그지? 네. 그리고 내려서 어떻게 하나 보세요. 차를 대요. 그리고 내려서 폭력수 나온다. 경찰 빨리 부르세요, 선생님. 오, 내려서 등치도 약간 자기 차를 먼저 봐. 자기 차.
아이씨 그러네. 아이씨 뭐 이렇게 소리는 없지만. 신고하는 거예요. 버스 기사분께서 신고하고 차를 앞을 가로막았어요. 그런데 왜 차 앞에 계시지 마세요, 선생님. 아, 말도 안 돼. 밀고 가. 안 돼. 아, 밀고 간다. 지금 와. 불 들어왔다. 어, 아버님 옆에 나오. 어, 아버님 나오시 나오 계세요. 뒤로. 아버님. 어, 같이 마세요. 안 돼, 안 돼. 어. 도망갈 것 같으니까 막고 계셨나 보다. 아버님 안 돼. 아, 나오세요. 어, 왜 어디 가? 어디 가? 어디 가? 안 돼. 나오세요. 넘어졌어요. 넘어졌지. 미쳤어? 어! 또 막으시는 거지. 몇 번을 치는 거야? 아니 저 차 왜 저래? 저 살인행위 아니에요? 아... 아니 아버님 비키시지. 술 많이 마신 사람이랍니다. 정신이 아닌 것 같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못 보겠어 그럼. 자 이제 끝났나요? 끝났을까요? 아니요, 계속 갈 것 같은데. 아, 진짜. 어, 나오시지. 설마. 아니, 왜 차 앞에 계실까? 아유. 도망갈까봐. 어. 자. 아니, 몇 번을 부딪히신 거야? 어머, 선생님, 웬일이야? 어머, 어머, 저런 미친놈이 다 있어. 어, 마음이 다치셨을 것 같아. 와, 저 사람 진짜 잡아야겠다. 이게 지난 9월 21일 날 있었던 작년. 시간이 많이 지났죠. 아직까지도 허리를 잘 못 쓰신대요. 아, 어떡해. 지금 계속 넘어졌다 일어났다 연세가 그러니까. 있으신데 차 막으려고 또 힘주셨지만 중간에 또 세게도 확 간 적도 있거든요. 여기서 이분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내 신호를 받고 직진을 하고 우측에서 이제 우회전하는 차가 쏜살같이 달려서 차 뒤를 받은 거죠, 옆구리. 소리 크다. 소리가 컸네. 있어. 오. 그러니까 사고가 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측으로 차를 세워서 왜 저래? 이제 내려서 딱 했는데 그 젊은 사람이더라고요. 이제 얘가 이제 욕설을 하더라고. 차 이렇게 들여받아놨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가 술 냄새가 엄청 나는 거예요. 어, 내리는 게 이미 술이 만취예요. 뭐 술 먹어서 이게 대화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일이 이제 신고를 했어요. 제가 신고를 하니까 이 친구가 차에 우리 들어가더니 그냥 갈라 그래서 막았더니 그냥 빠꾸 해드려서 뒤져버렸어요. 어머. 이거 거의 살인미수 아니야? 이 사람은 지금 뺑소니에. 그래서 사람을 갖다 이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서너 번을 이렇게 그런 식으로 몇 번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때 이때 라고 나중에 결국 이렇게 밀고 갔어요. 이거 뺑소니다. 살인미수지 이거 진짜로. 그리고 이제 경찰서에서는 연락만 왔더라고요. 그냥 음주를 측정을 못해서 음주 확인을 못하니까 이건 뭐 특수상해죄로 된다 그러더라고요. 와 이런 게.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죠. 결론은. 말이 안 된다. 지금 솔직히 그 잠도 잘 안 와요. 자꾸 꿈을 꿔. 차가 와서 받는 꿈을. 트라우마가 생기셨구나. 몸도 좀 전 같지 않고 그 충격으로 그랬는지 하여튼 허리가 자꾸 안 좋아져 다리도 막 이렇게 쩔뚝거려지고 일을 거의 한 40일 넘게 못했죠. 일도 못하시죠. 이런 걸 내가 직접 이제 몸소 겪다 보니까 조금 그 뭐야 휴증 비슷하게 저 차가 또 사고 나서 날 또 내리면 또 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자꾸. 내가 이달 말자로다 여기 회사를 그만둬요. 직장도 만드셨대. 평생 역시. 그런 점은 그런 거는 엄벌을 진짜 심하게 두 번 다시 면허증도 없이 퇴출시키는 거죠 뭐 사회에서. 아유 너무 슬프다 이거. 면허증을 취소해버려 평생. 진심으로 아버님이 얘기하시네. 아우 속상하다 진짜.
이거는 현재 무혐한 물건이 자동차를 이용해서 사람을 다치게 했다. 그래서 특수상해죄로 지금 진행 중인데요. 많이 다치지 않았다. 진단 3주다. 그래서 집행유예로 끝날 가능성도 있어요. 아, 말도 안 돼요. 그럼 대여 안 돼요? 죽을 때까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진짜. 음주운전은. 그런데 이 특수상해죄는 최고가 10년이에요. 1년부터 10년까지예요. 오? 리밋이 정해져 있구나. 예. 그런데 이런 거는 내가 이렇게 해서 들이받으면 사람이 사망할지도 모른다. 근데 나는 가야 되겠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죄 적용할 수 있어 보이거든요. 예, 쌤. 아. 그렇게 하고 만약에 이게 안 될 것에 대비해서 예비적으로 특수상해. 그렇게 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이분의 이 아픈 마음을 풀어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제대로 된 엄중한 제대로 처벌. 엄벌. 그렇죠. 아, 너무 화가 나요. 저희가 영상에 음주사고를 우리 그찮아 너무 많이 보니까. 당한 사람을 생각하면. 도로 위에 시한폭탄이 아니라 저건 지금 터트리면서 가는 거예요. 네. 이런 사람 집행유예 하면 안 되겠죠? 네. 실형 네. 살려야 되겠죠? 네. 네. 시아버님 그리고 아드님 며느리 며느리분 모두 다 빨리 트라우마 극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블박차가 우회전하면서요. 우회전하면서 사고 나 있는 차를 발견하게 돼요. 축하하겠습니다. 겹겹이 사고 나나 보다. 아, 여기 사고 난 차가 있네. 어, 여기 사고 난 차죠? 여기 사고 나 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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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차를 들이받았어. 어? 어? 에? 1, 2 가던 차가 앞에 서 있던 차를 들이받았어요. 그리고 이 차 밀어놓고 자기는 한 바퀴 삥 돌았어요. 근데 마침 블박차 이리 가다가 블박 트럭하고 이 차 부딪혀요. 부딪혀서 부딪히면은 저 차가 쓸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약 500m 야, 이걸 도망친다고? 도망친다고? 예.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야죠. 쫓아가야죠. 이제 차에 타요, 지금. 아, 따라간다, 따라간다. 가야지. 이제 추격전이 시작되나 보다. 예. 없어. 어디 갔어? 어, 여기 또, 저 방지 타고, 어휴. 아, 뺑소니로 지금 신고하려고 도주하고 있거든요, 차 갖고 지금. 어, 터졌어, 차가. 네, 경찰에 신고하면서 쫓아갑니다. 우와, 우와, 우와. 지네. 아, 빨리 감기 해서 그래, 빨리 감기. 오, 오. 아니, 어디까지 간 거야? 어떻게 알고 찾아가신 거지? 안 보이는데? 남바. 아, 봤어, 봤어. 어, 또, 여기 서봐. 결국 정의는 살아있다니까. 어, 응, 박아버리시지, 또 그냥. 그러니까. 지금 여기 3리 지금 위치를 알려주는 거예요? 어, 서서서서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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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왜 그래? 이런 어머 저 이거 나야 어머 저희 왜 그래? 어머 저 웬일이 어머 진짜 대박 안 되겠다 예 저 사람은 다 지켰기 때문에 더 처벌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런 다시 쫓아가요. 아, 진짜. 이분도 대단하시다.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화가 많이 단단히 나신 거예요. 만취, 만취. 외국인? 만취래. 너무 위험해. 와, 저 마이티 있죠. 쫓아가다 사고 날까 봐 걱정되네. 왜냐면 다른 사람도 칠 수도 있으니까 그 사람이. 실려 있는데. 아저씨 짐 실려 있는데 덜컹하면서. 네. 네, 대성공단. 아 지금 저기 꺾었네. 잡아주세요. 잡아주세요. 막다른 골목에서 지금. 아 이제 다른 쪽으로 간다. 하고 있거든요. 중부 자동차 검사 소방이요. 우와. 야 경찰도 출동 빨리 해야 되는데. 안 돼 얘 얘를 빨리 막아. 사람도 있어. 사람 운전 이상한데 운전 이상하다가. 무섭다. 어 이게 무슨 생각? 다른 사고 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니까. 안돼 지금 취했는데. 그 전에 빨리. 오, 이 차, 야, 이거 불안하다, 이거. 운전 자체가 안 되네, 지금. 오, 나무 박아라, 그냥. 흰색. 네. 네.
그리고 가다가 어, 뭐 덥나 봐. 그 다크스 지금 세균방한테 뒤에 지금 다 잘랐는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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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불안해. 또 막을 뻔했어. 왜 이래. 예. 아, 여기 잡아줘. 어떻게 지금 지금 어, 어디 들어가는 거야? 지금 막았거든요. 차. 자, 막았어. 이제. 막았어. 네. 그다음부터 막았어. 예. 빨리 와 주세요. 여기 장례식장 있는데요. 네. 장례식장. 장례식장 앞에 비무장 탔어. 자, 차에서 내렸어. 방 내렸죠? 아, 이 새끼야! 어? 이 새끼야. 어? 이 새끼야. 무슨 느와르 영화 보는 것 같아. 예. 아, 이 새끼야! 이 새끼가 어디서 이거 술 먹고 운전하고 있어. 아, 이 새끼. 혼나야 돼. 사이다 아니야, 사이다. 아저씨, 경찰에 신고 좀 해주세요! 예. 정의군을 해주셨네. 운동 안 한 분이에요. 어? 운동 안 하고 평범한 분이에요. 그 아내분이 아마 친정에 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때요, 수근 씨? 애들 엄마가 어디 좀 가면 네. 좀 해방감이 느껴져요? 아니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더 불안합니다, 오히려. 아니, 죄송한데 변호사님 굉장히 해방감 느끼시나 봐요. 변호사님 굉장히 해방감 느끼시나 봐요. 좀 불안해요. 진짜요? 예. 저 분리불안증 있어요. 어, 집사람 없으면은 어유. 아, 그래서 녹화 때 항상 같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녹화 때마다 항상 오잖아요. 항상 붙어 다니세요? 가능하면. 그럼 죄송하지만 부인 입장을 생각해 보셨는데 자유시간이 아, 필요하실 수 있는데 부인이 또 자유시간이 부인님은 선생님이 여행 좀 한번 다녔으면 하는 귀여우시다. 귀여우시다. 아, 이날 요 대화 내용 중에 가능하면 좀 늦게 와 그러는데 그 아내분이 어 나 빨리 가고 싶어. 아마 침대 매트리스를 시켰나 봐요. 아. 빨리 보고 싶어 이런 대화 내용이 잠깐 나오다가 그러다가 뭘 목격하게 됩니다. 어, 어떡해. 벌써. 그거 빨리 가서 보고 싶어. 비가 오네. 불안해. 그러게. 아. 그 매트리스가 너무 조심하셔야 돼. 내일 봐. 왜? 뭘 목격하실까? 근데 또 빨래를. 운전하고 계십니까? 오, 네, 사람 쳤다, 사람 쳤다. 어? 운전하고 계십니까? 오, 네, 사람 쳤다, 사람 쳤다. 오, 저차가 사람 쳤다, 사람 쳤다. 어, 그게 도미랑 가는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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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잡아달라고. 잠깐만, 그냥 비켜. 그냥 도망갔어. 번호 봤어. 어, 괜찮을까? 와, 진짜 멋있다. 오, 위험하시다. 오, 위험하다, 조심해야 돼. 저거 아니에요? 저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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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같은 경우 기고 아 저 사람 술 마셨나 너무 진짜 이런 사람 친 걸 몰랐나? 아니 알지. 아니 무조건 알아요. 네 동네를 세 바퀴 돌았어요. 어떻게 진짜 지금 여기 계속 호텔 앞에 계속 돌고 있거든요. 경찰에 얘기하는 거예요 경찰에. 어, 뭐야 아이고 와 음주운전이네. 아이고 와 음주운전이네. 예. 걸렸다. 딱 봐도 음주운전. 예, 음주운전이에요. 예, 여기 호텔 앞입니다. 예, 도망간다. 예. 무서워. 음주했나 보네. 너무 위험하다. 어, 앞에 경찰차 있어요. 경찰차 있어요. 네, 앞에 있어요. 아, 잘했다. 부진 가라. 또 가라 그래. 차 아주 새 차로 바꿔드려라. 예, 잡아야 돼요. 도망가려고. 멋있다. 아, 계속 통하면서 안 된다. 좋다 막는 거 봐요. 내 차 타고 가. 제발 안 돼. 제정신 아니네. 자 이제 경찰이 와서 내리라고 그러죠? 안 내려? 안 내려. 안 내려 안 내려. 문 열어보세요. 문 열어보세요. 네. 도망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대단하다. 근데 이분 아니었으면은 저거 잡기 힘들 힘들죠. 수 있죠. 그렇지 야간에 신고자 없이. 이분 목소리 들어볼까요? 네. 들어보시죠. 제가 그때 조금 늦게 퇴근을 하고 있었는데 골목으로 가던 도중에 가해자 차량이 사람을 치고 도망가는 걸 봤어요. 처음에는 그냥 그 사람이 괜찮은지 잠깐 세워서 뭐 119를 불러주든 뭐 옆으로 이제 좀 부축을 해주든 그러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차 번호를 외우면서 손가락질로 쫓아가달라고 이렇게 좀 표현을 해가지고 에이 미쳐요 잡아줘야 돼 미쳐요
그분이 좀 신기한 게 쫓아갈 때 이제 뭐 좌회전 한다고 하면은 좌회전 깜빡이 넣고 뭐 우회전 한다고 하면 우회전 깜빡이 넣고 그러니까 어디로 도망가는지를 자기가 설명해 주듯이 그렇게 도망가더라고요. 아니 습관적으로 진짜 넣는 거야. 지금 여기 계속 호텔 앞에 계속 돌고 있거든요. 119 불러야 되겠습니까? 아, 네, 반갑다. 창문이 열리자마자 불량미가 엄청 많이 났거든요. 아이고, 이제 운 주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감사하다고 연락 오고 보니까 같은 동네에 살더라고요. 그거 계기로 좀 많이 친해졌죠. 그냥 뭐 성격도 잘 맞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예, 동네 친구 한 명 더 생겼죠. 좀 신기했어요 그런 상황. 이거 어떡해? 아니 친해질 것까지도 있어요. 왜냐면 이 친구는 사고 난 상을 하면 이 사람이 영웅이잖아 자기한테는. 생명의 은인인데. 똑같은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은 쫓아갈 것 같긴 해요. 뭐 나중에 와이프한테 혼나겠지만 그래도 사람을 쳤는데 이렇게 도망가면은 좀 그래도 안전하게 거리 두면서 쫓아가서 잡는 게 훨씬 좋죠. 아내분도 이런 남편이 얼마나 자랑스러울까요? 아니, 근데 걱정 더 되지. 네. 저 두 분은요. 일주일에 두 번 만난대요. 그럼 같이. 박수 한번 드려주세요. 추격자분 진짜 아무튼 리스펙입니다. 예, 대단합니다. 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길이 좁아요. 골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풀박자 우회전할 거예요. 네. 아, 젊은 부부입니다. 길이 좁아요. 차한테 비켜주는 거예요. 저 어디에 차 한대 오죠? 네, 여기 막다른 곳이에요. 이 차가 먼저 나갔어야 되는데. 서로 좁아서 못 나가요. 근데 뒤에서 와갖고 어떻게 하나 보세요. 뿌옇뿌옇 들어와요. 서로 못 나가요. 좀 기다리지. 저 차가 들어오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해서 저 차가 들어오면 안 돼. 네, 삑. 여기 턱이 있잖아. 아니 얘가 봐야지 얘가 그러니까 또! 하얀차예요? 아키라고 아니 나는 비켜주는 건데 어쩌라고 길이 막혔는데 그 다음에 잘 보세요 맥도시다 말았어 근데 뒤에서 저러면 진짜 당황하는데 떡벌거리는 거야. 왜요? 지금 시험 붙었잖아. 아저씨, 앞에 차가 있잖아. 저 다짜고짜. 뭐라고? 차에서 내렸어요. 뒤로 가요. 어머. 배치기. 어머, 배치기. 말리네요. 그런데 말려야 될 것 같아. 그런데 뭐 했어 지금? 침 뱉었다. 침 뱉었어. 침 뱉었어. 침 뱉었어. 침 뱉었어. 아, 나 너무하네. 라마야? 예. 작년 9월 2일 코로나가 한참일 때. 어머 그렇게. 예. 야, 그런데 저 당시에 침은 정말 치명적이다. 이마에 감염. 네 이제 경찰에 신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 이거는. 그러더니. 어떡하나요? 경찰 올 때, 경찰 올 때까지 못 가게 하려고 했는데 그냥 치면서 그러고는? 도망가? 그러고는? 어머. 이거 계속 하는 거지. 어디가? 뺑소니 그냥 가는 거야? 저 뭐야 저게? 뺑소니? 뺑소니잖아요. 그냥 가버렸답니다. 어머. 아, 뺑소니는요, 내가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서도 그냥 가는 게 뺑소니고요. 일부러 치고 갔으면 그건 뺑소니가 아니고, 오히려 뺑소니보다 더 무거운 수상해. 그게 뺑소니보다 더 무거워요. 화가 너무 나네, 정말. 이번 사고, 피해자는, 아니, 길이 좁아서 옆으로 비켜준 거예요. 그리고 앞에 차가 더 이상 못 가는 거예요. 나도 최대한 비켜줬어요. 그럼 저 뒤에서 들어오지 말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 맨 나중에 사람이 왜 화를 내요? 진짜. 그래서 빵빵 거리고 네. 괜히 욕 먹으면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기분 나쁘잖아요. 따지러 내렸더니 배추 퍼. 등치가 굉장히 크잖아요. 네. 지금 아내가 딱 손을 잡잖아 남편. 와이프는 알잖아 이제. 근데 네, 침 뱉었어요. 그런데도 꼭 참았대요. 참 어떻게 참으셨지? 그 상황에서 꼭 참았던 저 아빠의 심정을 참았다, 들어보겠습니다. 진짜 잘 참으셨다. 많이 속상하죠. 진짜 속상하죠 많이. 옆에서 보고 있는데 아이고. 저희 와이프도 제가 차에 타서 잘 참았다고 고맙다고 아이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성격이었으면 못 참았을 수도 있는데 애들 생각도 나고 그래서 아마 무덕에 참을 수 있지 않았나 뭐 생각이 듭니다. 예, 잘하셨어 가족. 잘 참았죠. 잘 참으셨어요. 거기서 같이 했으면은 보통 그럴 때 쌍방 그러잖아요. 네. 저 상대편 어떻게 됐을까요? 사이다였겠죠. 뭐. 구속이지 구속. 구속 아니에요? 벌금이랑 뭐 징역. 징역? 아, 상해기 때문에.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이 없다 그랬죠. 네. 아. 침 뱉었어. 침 뱉었어. 나 너무하네. 그러더니 어떻게 하나요? 아 경찰 올 때. 경찰 올 때까지 못 가게 하려고 했는데 그냥 치면서 어? 그러고는 도망가? 그러고는 어머머머 이거 계속하는 거지 이거 어디가? 그래서 실형이나 집행유예나 둘 중에 하나예요. 집행유예일 것 같아 근데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뭔가 깨끗해야 돼요. 어? 아 전과가 없어야 돼요. 있었어요? 네. 근데 저분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대요. 와 대박이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대요. 와 대박이다. 끝났네 그러면. 그런 분이 그걸 못 참고 그러면 1년 이상, 하죠. 1년 이상 10년 이하거든요. 네. 제일 싸게 받는 게 6개월이에요. 징역 아. 6개월. 그래서 저분도 징역 6월인가 8월인가 선고받아서 법정 구속됐대요. 예컨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런 일이 있으면은 집행유예는 취소돼서 1년을 살아야 돼요. 그럼 1년 6개월을 살아야 돼요. 최소 1년. 예. 그 순간에 욱을 못 그러니까요. 참아서. 예. 그래 그 순간에. 그 정도면 참지. 아니 참아야죠.